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즘 신문이나 TV를 보면은 기분 좋은 일도 있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도 있습니다. 우선 코스피가 2600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기업의 앞날을 아주 높게 평가한 것이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이 나라 돌아가는 꼴 보면은 걱정이 앞섭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 우리나라의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이 이렇게 괴리되는 현상입니다.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이거를 그냥 방치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에 심각한 왜곡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진국의 문턱을 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 있지 않습니까?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다 19세기에 산업화에 성공해갖고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들입니다. 근데 19세기 다음이 이제 20세기인데, 20세기에 이제 선진국에 들어가 보겠다고 막 중용주까지 올라간 나라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 모든 나라들이 선진국 문턱에서 이렇게 턱걸이하다 다시 주저앉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아르헨티나 아닙니까? 이 아르헨티나는요, 20세기 초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의 80% 수준이었고, 그 당시에 국력의 척도가 철도의 길이었거든요. 미국하고 버금갈 정도로 거의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 브라질, 터키, 체코. 체코는 이미 1920년대 자동차를 생산할 정도로 공업 국가였고, 우리 그 청산리전도 있지 않습니까? 김자진 장군이 지휘하는 우리 독립군이 일본군 정규군을 아주 그냥 박살을 냈는데, 그때 역사를 읽어보면 우리 독립군의 화력이 일본군보다 강했답니다. 우리 독립군이 최고체 기관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체 기관총이면 세계 최고의 기관총이었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나라들인데 모두 다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선진국 문턱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 21세기에 이제 선진국의 문턱을 넘을 가장 가능성이 큰 나라는 두 나라죠. 중국하고 한국입니다. 중국은 아직 선진국이 아닙니다. 경제력은 세계 2위이지만 중국은 단순히 덩치만큼 경제 대국일 뿐이지 아직 경제 강국 선진국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제일 이제 궁금해하는 거는 야, 이 대한민국도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문턱을 팍 넘어가고 진짜 선진국이 돼야 할게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왜 20세기에 다른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 문턱까지 갔다가 이렇게 주저앉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차분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산업 구조가 나빴어요. 경제 구조가 모노컬처형 경제 구조입니다. 이건 약간 경제학적인 전문 용어인데, 모노컬처형 경제 구조, 산업 구조는 뭐냐면 어느 나라가 특정한 1차 상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겁니다. 가장 전형적인 애가 이제 브라질이 커피 생산에 막 의존했고 한때 잘 나가다가 다른 나라들이 막 커피를 생산하기 시작하니까 팍 주저앉았고, 이제 필리핀 같은 나라도 너무 그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는데 너무 이렇게 파인애플 같은 특정 상품에 이렇게 주저하다가 경제가 주저앉는 경우. 우리끼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원만 좀더 많았으면 지금보다 더 부강하게 잘살 텐데 아닙니다. 이 자원 경제학자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원의 curse, 자원의 저주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자원이, 특히 석유가 팡팡 쏟아져갖고 나라 망한 나라가 많습니다. 그 1970년대, 80년대 멕시코에서는 유전 대박이 빵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멕시코는 흥청망청하다가 그냥 그 외환위기 맞고, 나이지리아, 영국도 북해 유전이 1970년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영국같이 이렇게 근면한 선진국 흥청망청하다가 70년대 후반에 IMF 구제금융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이제 말아먹는 경우가 아까 말했지 체코, 폴란드 같은 나라는 이미 산업화에 성공했다가 공산화되는 통에 아주 그냥 나라가 폭삭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못된 산업화 정책입니다. 경제학자들이 보면 지금은 이제 딱 이렇게 과거의 경제 발전 모델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수입 대체 산업화 전략을 쓰면서
다국적 기업을 불러들여갖고 국내 시장 보호 정책을 쓰는 것은 가장 나쁜 산업화 정책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에서, 야, 우리나라는 참고로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정책을 썼습니다. 야, 우리 자동차를 수입하고 있는데, 꼭 국내에서 자동차 생산하자. 근데 우리 브라질에 자동차 생산 업체가 없으니까, GM이나 폭스바겐 같은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여갖고, 공장 짓고, 폭스바겐이나 GM 자동차를 맹길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다국적 기업이 로비를 하는 거죠. 야, 그럼 완성차가 해외에서 못 들어오게 해줘. 도요타나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돼. 그러면 보호주의 장벽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 자동차 산업을 육성했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몇십 년 일찍 자동차 산업을 육성했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이제 경제발전론자들이 얘기하면 최악의 팔러시 믹스를 한 건 잘못한 겁니다. 지금은 거의 뭐 저도 이제 중남미 멕시코나 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보러 깜짝 놀란 게 이거 폭스바겐 하니까 딱정벌레 있지 않습니까? 딱정벌레 그 히틀러 때 개발한 거 그 차가 똘똘똘똘 굴러댕기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못 본 폭스바겐 모델이 막 굴러댕겨요 중남미에.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폭스바겐이 유럽에서 이렇게 출시했다가 실패한 모델 있지 않습니까? 인기 없는 모델을 설비를 뜨다가 중남미에 갖다 놓고 이렇게 재탕해서 파먹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퍼퓰리즘, 인기왕중이죠. 여러 가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형, 그리스형, 베네수엘라형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아, 우리나라 모노컬처형 산업구조 아니죠. 전천후 산업구조죠. 우리나라 진짜 환상적인 산업구조를 가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구설강 기계 같은 구산업하고 IT, 반도체, 스마트폰 같은 신산업을 두 가지 산업을 다 가진 나라는 여섯 나라밖에 없습니다. 저하고 한번 계산해 볼까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이태리, 그 다음에 영국, 구산업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뭐 자원빈국이니까 뭐 자원의 저주에 걸릴 일도 없고요. 아, 공산화, 국권한 한미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1960년대 아주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은 야, 제3세계 국가가 산업화를 하려면은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정책보다는 수입 대체형 산업화 정책이 좋다고 막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뭐 중남미, 특히 인도 같은 나라도 굉장히 내수 위주로 움직여 터키로 다 지금 뭐 이 경제가 많이 성장하지 못했는데 딱 아시아의 네 마리 작은 용, 코리아,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만이 수출 주도용 산업화 정책을 1960년대에 썼는데 그건 아주 이단적이게 아주 예외적인 산업화 정책이었는데 이게 맞아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도 하고. 근데 퍼퓰리즘은 제가 한 삼각형으로 해야 돼서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퍼퓰리즘으로 젖어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 때 다른 요인, 20세기에 뭐 브라질이나 체코 같은 나라들이 이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해 여러 가지 그 함정 덫은 우리나라가 이제 안 걸리는데 제가 이제 제일 걱정하는 거는 한국형 선진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땅의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이 괴리되는 현상입니다. 우리 지금 뭐 세계화 세계화 그러지 않습니까? 글로벌리제이션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각 국경 간의 장벽이 무너지는 거죠. 자본 이동이나 상품 이동이 자유로워지는 건데 이거를 기업 경력, 기업의 국제 경영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리제이션 되기 전에는 모든 기업은 터세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루나 조우나 한국 땅에 뿌리박고 한국 땅에서 생산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그랬는데 지금 뭐 글로벌리제이션이고 국정 장벽이 없어지니까 철세 기업으로 변했어요. 어느 나라에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이 일치하면은 그 기업들은 그 나라에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삼성전자가 가진 기업 경쟁력과 코리아가 가진 국가기업이 일치하면 삼성전자가 모든 생산할 때는 한국에서 하고 LG화학도 한국에서 하는데 이게 삼성전자나 LG화학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컸는데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점점 나빠지면은 그 기업, 그 나라의 기업은 철새 기업이 되었고 자기 그 영업 환경이 좋은 데는 날아간답니다. 여러분, 뭐 기록이나 뭐 청동오리 같은 철새 기업은 여름 첫새, 겨울 첫새, 뭐 날씨 좋고 자기 맞는 서식지로 그냥 후후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글로벌 시대에는 그 나라가 경영을 잘못해서 국가 경쟁력이 나빠지면 철수의 기업들은 훌훌 날아간다는 거죠. 존 더닝이 이 표를 간단히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화할 때 어떤 이 다이어그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X축이 기업 경쟁력이고요. 이렇게 Y축이 국가 경쟁력입니다. A라고 제가 영어로 써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국가 경쟁력도 굉장히 좋고 기업 경쟁력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거 바로 선진국입니다. 뭐 미국, 독일 그런 나라고요. 그다음에 B 있지 않습니까? B는 국가 경쟁력도 약하고 기업 경쟁력도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격을 못 사는 나라죠. 그다음에 재밌는 건 C 있지 않습니까? 국가 경쟁력은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업하는 환경은 좋은데 그 나라에 경쟁력 있는 기업이 없어요. 이게 대표적이니까 싱가포르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 있습니다. 싱가포르 기업은 뭐 타이거 맥주하고 한 대여섯 개밖에 없대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D 있지 않습니까? D 제일 오른쪽 아래. D의 함정에 빠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업 경쟁력은 굉장히 잘 나가는데 우리 기업들이 국가 경쟁력이 점점점 나빠지면은 기업의 해외 탈출 현상이 발생합니다. 경제가 붕괴되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애가 1970년대 영국뱅이죠. 영국 기업들이 해외로 도망가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의 현주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이 요새 마음 든든합니다.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이 좋다고 생각해요. 첫째, 세계 챔피언, 전 세계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큰 한국 기업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왜 한국 기업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냐면,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뭐 이렇게 막 수출이 많지만, 뭐 IBM, 이런 나라들이 와서 한 겁니다. 다국적 기업이 아닙니다. 싱가포르는 다국적 기업의 철새 도래지 같은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화학, 포스코 다 우리가 경영권을 가진 한국 기업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 세계 1위 브랜드가 꽤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우리 기업이 막 잘 뛰고 있다는 건데, 달리고 있다는 건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자, 그러면 세계 챔피언이 한국 기업, 뭐 삼성전자, 그다음 현대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얼마 안 됩니다. 한때 그 독일의 막강한 폭스바겐, 이탈리아의 피아트가 프랑스의 르노 자동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다 거의 손 들고 나왔어요. 미국 시장 보세요. 독일 자동차, 일본 자동차, 한국 자동차, 스웨덴의 볼보가 있는데 중국한테 팔렸죠. 대단한 겁니다. 그다음 LG화학 뭐 자동차 배터리 자르고 토스코 대단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문화 경쟁력. 이것도 문화든 산업이거든요. 뭐 K-pop, K-드라마, K-코스메틱, 그다음 K-푸드, K-유튜브 난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야 되니까 그 차이나, 일본 이런 뭐 차이나 컬처, 재팬 컬처 없잖아. 이거 한국이 대단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한국 경제에 난 거 보니까 일본의 니온 게이자의 신문이 그 세계 시장 점유율이 1위인 품목수가 몇 개인가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미국은 작년에 25개입니다. 중국은 12개고, 일본은 7개고, 한국은 7개입니다. 근데 일본은 2018년만 해도 그 11개에서 7개로 줄었는데, 한국은 계속 7개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지만, 반도체 분야, 조선, 그 다음에 초박형 뭐 이 디스플레이 액정 패널 이런 데서 1위니까 이것도 만만하지 않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세계 글로벌 브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더 중요한 게 우리 기업들이 지금 뭐 이렇게 디클라이닝 인더스트리 사양산업 쪽에서 잘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의류산업 쪽에서 잘한다든지 뭐 그런 건 큰 의미가 없는데, 미래 먹거리 산업, 우리 지금 뭐 이 산업화 시대 다음에 정보화 시대 살죠. 정보화 시대 꽃이 반도체 아닙니까? 반도체 우리가 지금 메모리는 완전히 먹고 빈메모리로 가려고 스마트폰. 일본 그 뛰고 나는 일본 소니들이 못했는데 우리 스마트폰 막 선두주자로 달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탈가솔린 시대. 그러면 친환경 전기차 시대인데, 전기차에서 제일 필요한 게 경쟁력이 배터리거든요. 배터리. 뭐 LG화학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산업도 우리나라가 뭐 셀트리온이시 중견기업도 단단하게 미래 먹거리 산업자에서 우리 기업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기분 좌차 아주 희망 펄펄 흘러넘칩니다. 야, 근데 이제 국가 경쟁력을 한번 봅시다. 국가 경쟁력은 마이클 포터, 하버드의 마이클 포터 이런 사람 하면 컨츄리 스페시픽 로케이션 어드밴티지, 그러니까
그 특정 국가에만 이렇게 특이하게 있는 입지 우위. 그건 저는 이렇게 쉽게 설명해서 국가 경쟁력이라고 표현해 가겠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학자마다 다소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정부와 정치,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정책, 규제, 뭐 세제, 법인세, 두 번째 노동시장, 뭐 임금이 높느냐 낮느냐, 노조, 노동시장의 유연성, 인적 자원, 노동자의 노동 생산성, 창조적인 인적 자원을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인프라, 뭐 물류망, 전기세 이런 거, 재정 건전성 뭐 이런 것들인데 하나하나 이제 우리나라 이 국가 경쟁력을 제가 한번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신문을 통해서 많이 익히고 인터넷에서 보시고 하기 때문에 흐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하고 정치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제가 국가경제 표시를 했습니다. 화살표를 보이시는데 점점점 약화되고 있죠. 뭐 여러분 긴 말 안 하시지만 너무 정책이 친노조고 반기업, 요새 기업하는 사람도 어렵다고 뭐 날리고 모든 뭐 요새 상법, 뭐 법 개정, 뭐 주 52시간 다 기업하기 힘들게 맹길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를 제가 아래로 갔습니다. 세제, 법인세, 우리나라 높습니다. 법인세 높고 특히 뭐 아파트 보유세, 뭐 종합소득세 이렇게 점점점 세제 부담이 커지니까 저렇게 화살표를 아래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부와 정치 측면에서 국가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거지. 약화되고 있다는 거지. 노동시장에서 우리나라 임금 굉장히 레이버 코스트는 높습니다. 노조 뭐 지금 거의 광성 노조 뭐 이 와중에도 뭐 이 막 이 파업하겠다고 막 으름장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래로 쭉 화살표 보였습니다. 그다음 노동 시장의 유연성 이게 뭐냐면은 그 뭐 얼마나 이렇게 뭐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면 뭐 기업이라는 게 뭐 주말 어떻게 놉니까? 급하면 주말에도 일해야 되는데 아주 52시간 근무를 딱 묶어놓고 해고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렇게 여덟 이제 화살표를 아래로 그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특히 주 52시간 뭐 이런 건 뭐냐면 이 기존 이런 이 노동법 제도는 인사이더 노동 시장에서 인사이더는 so happy. 직업을 가진 기득권자, 그다음에 강성 노조의 보호를 받는 인사이더한테는 아주 좋은 그 정책이지만 아웃사이더, 노동시장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실업자, 임시직 노동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려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그 이 노동법이 노동정책이기 때문에 노동계약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따끔한 이야기를 했는데 야 기업이 있어야지 경쟁력 있는 프랑스 기업이 있어야지 뭐 노조도 존재하고 일자리가 있지 기업이 경쟁력 없어갖고 이렇게 해외로 도망가면 노조하고 일자리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인적자원 문제는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은 우리나라는 높습니다 지금 화살표를 제가 위쪽으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정보화 사회 그다음에 knowledge based economy 그러니까 지식 기반 경제에 사는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창조적인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 어떤 혁신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막 스마트폰 만들고 이런 식으로 창조적인 인적 자원을 많이 가진 나라가 이 선두에 달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제가 이렇게 가놨어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교육 평등주의에 의해서 뭐 모두가 똑같이 교육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인프라죠. 우리나라 물류망 그런 거 아주 좋습니다. 뭐 이런 모든 고속도로망, 다리, 항만시설 아주 최고. 저는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위로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근데 전기세 같은 이렇게 비용, 전기세 수도세 같은 우리나라 아주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전기값이 싸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화에 큰 도움을 줬는데 아 이게 무슨 갑자기 탈원전한다고 막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전기세가 높아지면은 인프라 면에서 우리나라 점점점 경쟁력을 그 이 약 경쟁력이 이렇게 쇠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정 건전성.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 신문에 보시면, 계속 이 정부 재정을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재정은 늘리는데, 이 전문가들은 이러다가 이제 한 고령화 10년이나 20년을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면은 이 정부 재정이 엄청나게 적자로 가고 나라 재정이 파탄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는 OECD 평균에 비하면 아직도 우리가 국가 부채나 국가 이게 적기 때문에 더 이렇게 재정을 팽창시켜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번 이 재정을 팽창시키고 이러는 거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넵니다. 한번 시키면 계속 복지 퍼지기 인기업해갖고 국가 재정이 팽창하고 결국 적자로 변하고는 국민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의료 서비스
의 질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 미국이나 호주에 살던 연세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귀국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외국에서는 굉장히 의료비 비용이 비싸고 아주 은퇴 후에 감당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인 게요. 이 의료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병원에 가실 때 비용 중에서 국가가 점점 많은 부분을 부담해 주죠. 그럼 우리야 지금 좋죠. 당장 적게 돈 내고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의료보험 재정이 이미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 적자는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 후손들은 다음 세대는 우리가 받는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렇게 화살표를 제가 아래로 그 내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기업의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 기업은 굉장히 당혹스럽죠. 지금 이런 사태가 점점 계속이 된다면, 그런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야, 나는 한국 땅에서 끝까지 비즈니스를 할 거야. 기업 보국이라면 옛날에 말을 많이 썼거든요.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해서 대한민국의 은혜를 갖겠다. 아, 이거 훌륭하죠. 이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요, 과거에는 가능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글로벌리제이션 이전, WTO, 세계무역기구가 나오지는 게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력이 점점 없어지더라도 정부가 보조금 주고 국내 시장을 보호해줘서 외국에서 경쟁력인 수입품이 못 들어왔으면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국내에서 설사 경쟁력이 떨어지더라도. 근데 글로벌리제이션 시대, WTO 시대는 이게 안 됩니다. WTO 세계무역기구에 오면 정부가 자기 국내 기업에서 보조금을 못 주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관세 장벽을 못 치게 돼 있어요. 이런 와중에 기업은 국제 경쟁력이 있고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은 점점 나빠지는데 억지로 반강제적으로 한국 땅에 머물러게 하면 그 기업은 점점 국제 경쟁력이 약화돼서 도산합니다.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철새 기업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갖고 있는 기업 경쟁력과 이렇게 일치하는, 매치되는 국가 경쟁력을 가진 나라로 이렇게 이 생산 활동을 이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뭐 가전이나 이런 거, 이 스마트폰 처음에는 중국으로 이전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인건비가 비싸지고 그러니까 중국이 가진 국가 경쟁력과 삼성전자의 가전산업이 가진 기업 경쟁력이 일치했으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중국도 인건비가 높아가니까 삼성전자가 다시 철새기업이 돼갖고 베트남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베트남은 인건비가 아직 싸니까. 근데 또 제가 들리는 이야기면 조금 지나면 베트남도 인건비가 올라가고 여러가지 영업 환경이 안 좋아지면 아마 다시 철새기업이 돼갖고 미얀마나 방글라데시나 인도로 갈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철새기업 현상인데,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생각하고 싶은 게, 아,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기업이 해외 탈출하는 걸 잘 느끼지 못할 거예요? 아,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뭐 LG화학 다 한국에서 다 많이 이렇게 뭐 매출 올리고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산 공정의 국제 분업, 영어로 말하면 글로벌 밸류 체인 현상 때문입니다. 하나의 물건을 맹길 때, 옛날에는 모든 걸 다 맹겼는데 지금은 생산 공정 1, 2, 3, 4, 5, 5개, 뭐 7개 이렇게 쭉 생산 공정이 있는데 이 생산 공정 전체를 해외로 넘기는 게 아니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생산 공정만 야금야금 해외로 빼내기 때문에 우리는 해외로 일자리가 도망간다는 거는 일반 국민들이나 정치인은 피부로 실감하지는 못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해외 탈출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산에서 가방 공장 하시던 분이 인건비가 못 알아서 못하면 그냥 공장 문 닫아버리고 통째로 그 뭐 재봉 들이고 기계 들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가버리거든요. 이거는 완전 해외 탈출, 이거는 우리가 느낍니다. 그럼 이거 안산이나 서울 인근에 가면 얼마 전에 무슨 가방 공장, 무슨 옷 공장이 있었는데 그냥 문 닫고 가버리잖아요. 그 느끼는데, 아까 말한 식으로 글로벌 기업이 생산 공정의 일부를 양념하고 빼내는 거는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자리가 빠져나가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정치인들은 안일하게 이렇게 막 그렇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제가 가장 우려하는 선진화 문턱을 우리 경제놈들 걸린 똘입니다.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 격차가 점점 커지면 클수록 일자리가 해외로 많이
나갑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현재 당면한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선진국의 문턱을 넘으라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업 경쟁력이 있으니까 국가 경쟁력을 다시 이렇게 향상시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두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어떤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